얘기를. 아니 왜냐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만 네. 다 모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이창호 씨가 나오면 늘 행복해요. 네. 근데 보면 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르신단 말이죠. 그 헤어진 줄 알 정도로 좀 심각하게 부부 갈등이 있어서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가려고 마음까지 먹은 사건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건들이야 많죠. 네. 남편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해피하고 맞아요. 늘 단순하고 네.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 고민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네, 장수하실 거예요. 그렇죠. 피부가 맑잖아. 아유, 흰머리도 없어요. 아유, 고민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야 되지. 고민할 수만 생겨. 아프고. 예. 예. 나는 병들고 그 사람은 피어나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인생관이 달라서 오는 갈등. 아 이건 너무 큰데? 아 그건 너무 큰데? 인생관? 그것까지? 약간의 그러니까 결혼하고 2005년 여름이었는데 그 이제 상도동 거기에 이제 연탄 갈비집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맞아 있어. 거기서 연탄 그 야외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너무 행복할 때잖아요. 제가 또 애교가 엄청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오빠 오빠는 꿈이 뭐야? 이러면서 막 정말 블링블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좋아하지 남자. 근데 좋아해야 될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나이가 36인데 이 나이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꿈을 물어보는 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당신이 36이고 이제 얼마 후에 아이를 낳고 뭐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그치. 시키고 그게 꿈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켜나가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꿈이 없으면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자기는 한참 생각하더니 모든 꿈을 다 잃었대. 모든 꿈을 다 잃었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은퇴할 뿐을 만났어. 은퇴할 뿐을. 2002년이네. 꿈을 이뤄준 거야. 꿈이랑까지 만났으니 꿈을 이뤄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결혼하는 거. 그래서 와이프 얻었지. 그러니까. 집도 있지. 그치. 차도 있지. 그다음에 직업도 있지. 맞벌이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다 이뤄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인생이 진짜. 되게 긴데 저는 그때 32이었고 남편이 36인데 아직 뭐 66도 아니고 76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비전이 없는 남편을 보는 거예요. 야,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좋지 않아? 아니 그 좋은데 단순하고 뭐 이제 심플하고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순간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쵸 순간은 감사. 하죠. 네. 근데 이제 평생에 이제 혼자 머리를 써야 되니까 내가 이걸 돌려야 되잖아. 평생 연탄갈비만 먹게 해줄 수 있는 오빠. 후배도 좀 가고 싶은데 그치, 그래서 제가 그치. 그때 아, 이 사람이랑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순탄치 않아. 부부가 따로 따로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 아, 너무 큰 문제다 그거는.